톱 라디오 케이스가 너무 빨개가지고 색깔을 좀 변경시키려고 해봤어요. 테두리는 좀 무광으로 처리했고, 근데 아이보리로 했는데 좀 이상하네. 저는 게좀 이상하네. 이제 외부는 지금 이 색상 그대로 나무 색상 나도록 다 갈아냈어요. 그리고 이제 무광 페인트가 있어요. 그거 한번 칠해볼게요. 칠해보면 어떤가. 그때 너무 빨개가지고 제품 같지가 않아. 이렇게 좀 칠해볼게요. 칼라 스테인 무광이에요, 무광. 이거 칠해볼게요. 색깔이 안 나네. 색깔이 안 나는데 덧칠한 데가 문제네요. 덧칠을 다시 해야겠다. 칠하고 너무 티가 나죠? 먼지가 있을 땐잘 몰랐는데, 싹 치우고 나니까 티가 나네요. 색을 맞춰야겠네요.
나무 색깔이 나서 좋은데 터치하고 다시 해야겠다. 스테인은 원래 이게 붓으로 칠하는 게 아니라 스펀지나 이렇게 천 같은 걸로 찍어서 이렇게 쭉쭉 박는 건데 이렇게 하는데 붓이 해도 수런 더 좋죠. 넓은 면적만 바르는 거기 때문에 굳이 붓으로 안 하는 건데 저는 붓이 습관화가 돼가지고 라디오 같네요. 응? 투첩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문제네. 관건이 이렇게 놓고 이건 원목에다 칠하면 잘 나오겠네. 원래 원목 칠한 거니까. 뭘로 색깔을 맞추나? 애매모호하네요.
멀리서 보니까 라디오 같긴 해요, 라디오. 치료보자. 이 상태로 놔두고 한번 말린 다음에 또 생각해 보죠. 페인트 덧칠이 너무 심하네. 없애는 방법이
귀는 괜찮은데 앞이 좀 그러니까 이게. 작업은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결과물로 보고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